염소와 당나귀. 어떤 사람이 염소와 당나귀를 길렀어요. 그런데 그 주인은 덩치 크고 쓸모가 많은 당나귀에게 당연히 더 많은 먹이를 주었죠. 염소는 당나귀에게 더 많은 먹이가 주어지는 것이 싫었어요. 그래서 꾀를 냈죠. 염소는 당나귀에게 매일같이 맷돌을 돌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너무 힘들죠?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면 꾀를 좀 내어보세요. 하고 말했어요. 그러자 당나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했죠. 염소가 말하기를 가끔씩 간질병에 걸린 척하고 구덩이에 쓰러져서 좀 쉬면 되지 않겠어요? 하고 말했어요. 그 뒤로 당나귀는 정말 염소가 말해준 것처럼 가끔씩 푹푹 쓰러져서 쉬었죠. 그러다 여기저기 멍도 들고 갑자기 푹푹 쓰러지는 당나귀를 본 주인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동네 수의사에게 진찰을 부탁했어요. 당나귀를 살펴본 수의사는 당나귀 몸이 약해진 것 같네요. 이런 병에는 염소의 간과 허파가 좋죠. 달여서 먹여주시면 곧 나을 거예요. 그렇게 돼서 염소는 질투심에 꾀를 부리다가 당나귀의 먹이가 되고 말았대요.